이 자손들이 편하면 잘 안 보여요. 자손들이 다 편하게 살면은 안 보이는데 공곤하게 살기 때문에 그 자손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지. 해를 끼치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지. 제 2번 질문은 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예. 꿈 중에 그런 꿈을 꾸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뭐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꾼다든지 예, 예. 돌아가신 아버님, 돌아가신 예. 어머니 꿈을 꾸는 예.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꿈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경우도 있을 거고 예. 정말 안 좋은 꿈일 수도 있는데 예. 그걸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 부모가 이렇게 오실 보인다 할 때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공을 닦아줬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덕을 주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뭘 바래서 오는 건지 그런 걸로 우리가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. 얘기를 그 부모에서는 내려쓰게 되면 자꾸만 보이게 되면 그 자손이 뭔가 안타깝고 불길하니까 자꾸 오시는 거야. 그리고 배가 고파서 오시는 조상도 계셔요. 사람은 누구나 그래. 배가 고프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런데 조상도 마찬가지야. 배가 고프면은 자꾸 자손을 찾아들이게 돼 있어. 그러면서 배를 불려드리고 나면은 그 뭔가를 주고 가시려고. 그렇게 꿈에 보이는 조상들이 있고요. 사실 조상이 이 자손들이 편하면 잘 안 보여요. 자손들이 다 편하게 살면은 안 보이는데 공곤하게 살기 때문에 그 자손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분들이지. 해를 끼치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지.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일 때는 제사상 좀 넉넉하게 차려서 한번 지내줘라. 천도제를 한번 지내주든지 이 양반들 가는 길을 좀 닦아주고 본인도 그 왜 오셨는지를 본인도 좀 말을 좀 듣고 느껴봐라. 이렇게 우리가 권해주는 일이 많죠. 그럼 꿈에서 조상님이 나왔는데 되게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네. 봤을 때 조금 슬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네. 그거는 또 어떻게 좀 해석이 될까요? 아 그렇다면은 그분을 영가를 좀 받아서 좀 풀어줘봐야지. 직접 몸으로 우리 보살님들이 몸으로 다 직접 접신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슬프고 남노한 옷이면 못 입고 못 잡섰다는 얘기 아니야. 자손이 안 찾아줬다는 얘기 아니야. 분명히 자손이 있건만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안 찾아줘서 배가 고프고 남노하잖아요. 그 자체 그대로. 그러니까 그 양반을 좋은 데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천도를 해줘야지. 근데 그렇게 꿈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. 많죠. 네. 그 다치죠. 아, 그럼 안 예, 사고가 나든지 어디 뭐 직장에서 하락, 추락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부간에 이별을 한다든지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